네, 마무리 들어갑니다. 동양증권 이강희 부장 연결합니다. 이 부장님, 네, 이강입니다. 네, 아까 메신저 전략을 언뜻 듣긴 했습니다만, 내일 또 주목해야 될 주요 일정과 그다음에 관심 종목도 함께 부탁드려보죠. 네, 일정이 이제 좀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어제 제가 이제 오늘 로봇 미래 전략 선포 뭐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뭐 우연의 일치겠지만은 네, 유진 로봇 같은 이 로봇 관련주가 오늘 뭐 급등을 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뭐 국내 일정에 대해서도 네, 우리가 좀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일정이란 부분이 주가에 좀 미치는 영향은 네, 뭐 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루 전에 뭐그 다음 날께 나온다고 해서 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항상 뭐 주목할 부분은 네, 꼭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내일장의 이제 주요한 일정은 네, 국내에서는 이제 전자정부 글로벌 포럼, 네, 포럼이기 때문에 그다지 주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겠습니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이게 이제 향후 정책 이런 부분에 좀 맞물리기 때문에 네, 보셔야 할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3분기 네, 중국 실질 GDP가 나옵니다. 뭐 좋게 나오겠습니까만 시장의 예상치를 얼마나 네, 빗나가냐 아니면 뭐 위로 좀 진행이 되냐 네, 이 부분이 이제 포커스가 되겠죠. 결국은 네, 지금 시장 자체 흐름 봤을 때는 오늘 거래소 시장도 어느 정도 반등을 좀 하려고 했습니다만 반등 탄력이 좀 약합니다. 오히려 코스닥 같은 경우 등락이 좀 커지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코스닥 중소형주도 네, 지금 현재로서는 네, 좀 쉬운 자리는 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면 뭐 오전에 급등했다가 오후에 크게 밀리는 네, 그런 흐름이 나온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급등 종목에 대해서 이 실현 욕구가 좀 많이 가미가 되는 거고 네, 상대적으로 대형주를 한번 사볼까 하자니 대형주가 좀 탄력이 좀 떨어지고 지금 이리저리 좀 눈치를 좀 보고 있는 위치입니다. 결국은 네, 글로벌 시장 환경에 따라서 좀 움직였지만 거래소 시장의 뭐 우량주 같은 경우는 뭐 인내할 수 있는 비중 정도는 계속 좀 유지하면서 네, 코스닥 종목군들에 대해서도 너무 이격이 큰 종목보다는 네, 이격이 네, 좀 많이 좁혀졌을 때 네, 그런 눌림목까지는 서두르지 않는 전략이 네, 오히려 좀 좋다 이렇게 판단을 내려드리겠고요. 내일장 관심주는 대형주를 선정을 했습니다. 삼성 SDI입니다. 관심과 일단은 뭐 14만 8천 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계속 조정받다가 이제 5일선 위로 좀 안착한 흐름이죠. 목표가는 뭐 크게 잡을 수는 없겠고 1차적으로 한 16만 원 잡아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14만 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내일을 향해 써라. 동양증권 강남 프라임 센터의 이강해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